17세기 유럽 세계화의 선호도자로 평가되고 있는데요. 그가 남긴 작품은 현재 50여 점에 불과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고요. 이 작품과 비슷한 카라바조의 카르사비풍은 당정가가 약 780억에 달해 만약 그가 판매한 그림이 쟁품이라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판 것. 이에 화가 난 와이츠는 경매회사가 제대로 감정을 하지 않고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는데, 하지만 경매회사 측 최고의 감정사들이 그림을 평가했다며 위작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이게 원래 진품이라고 알려진